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한국 초기 투자 기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퓨처플레이가 후원하는 스타트업과 ESG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차여경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ESG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 광고, 책까지 정말 다양한 매체에서 ESG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서는 과연 이 ESG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지 들어보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먼저 투자사가 바라보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ESG를 주제로 위벤처스 하태훈 대표님의 키노트 스피치를 들어보고, 다음으로 투자사,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등 여러 패널 분들을 모시고 질문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위벤처스 하태훈 대표님의 키노트 스피치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투자 현장에서 고민해 오신 대표님의 이야기가 저도 궁금한데요. 그럼 하태훈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위벤처스 대표이사 하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되게 ESG라는 말을 아마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엄청나게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 이제 기업들 대표님과 여쭤보면 일단 개념도 되게 모호하다 이런 분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규제가 아니냐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면 ESG에 투자한 어떠한 섹터가 있는 거냐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ESG를 어떻게 보고, 도대체 ESG 경영 또는 ESG 투자란 말들은 과연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지를 조금 고민해 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들 또는 뭐전 세계 기업들이 윤리 경영 또는 책임 경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90년대 이전, 90년대, 8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이었습니다. 매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정경련 이런 데도 대기업 회장님들이 앉는 자리의 순서가 매출의 순서대로 자리를 앉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런 큰 기업들은 사실 잘 망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대마불사란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회사는 매출을 올리는데 급급했고, 국내에서는 그런 매출이 많은 기업들은 잘 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볼때 매출이 많은 기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IMF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떠오른 단어가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캐시플로우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기업이 단순히 매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막히면 어느 순간에 부도가 날수 있거나, 그리고 국가 재정이 흔들리거나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그것마저도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자체까지는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당시 구조조정도 되게 많이 일어났고, 기업의 핵심적인 가치와 상관없는 기업들이 다 이렇게 없애고 매각하고, 그래서 현금을 계속 챙겨나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투자자들이 뭘 보냐면, 단순히 기업의 매출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 그리고 순익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왜 ESG란 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유럽의 거래소나 이런 곳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ESG 보고서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이제 왜 이렇게 생겨나게 됐냐 하니까, 투자자들이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ESG, 환경과 사회적인 문제와 어떤 가버넌스의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예전에 두산그룹에서 제 대학교 1학년 때 90년대 페놀 유출 사건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을 언론에도 나고 뭐 회사가 벌금도 내고 했지만 그것이 기업의 전체적인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스코나 제철 기업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고 있었는데 아마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바이든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가 몇 년 전부터 자기들의 투자하는 투자자산에 대해서 ESG 투자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모든 기업의 ESG 경영을 체크하겠다라고 했고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리고 기후 환경의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생존의 문제로 크게 다가오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 기후 문제를 과거처럼 기후가 좀 안전하면 좋고 나도 가급적이면 자연 보호를 하면 좋고 좀 친환경적으로 살면 좋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환경을 해야 하는 기업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순이익이 떨어질 것이고요. 개인의 어떤 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뭐 제조업 같으면 산업체에서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질 경우에 과거에는 그것들이 불거지면 어떤 법률적인 제재를 일부 받거나 벌금을 받거나 담당자가 어떻게 처벌을 받거나 하는 선에서 끝이 났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응징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최근에 잘 아시는 모 편의점에서 어떤 포스터 그림을 갖고 젠더 갈등이 유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소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과거와는 다르게 한 2, 3주 만에 기업의 시가총액이 30%가 빠졌어요. 그리고 가버넌스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매각을 하는 걸 번복했던 모 우유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 지배구조의 문제 또는 자식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가 나는 착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ESG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록에 돈을 맡기고 있는 뭐 캘리포니아 연금 펀드라든지 뭐 글로벌이 뭐 교회 뭐 감리교 펀드라든지 이런 큰 대형 자금줄들이 있습니다. 뭐 LP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자 예전에는 이렇게 성장 산업에 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잘 나오는 기업, 재무제표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만 보기에는 너무 다른 것들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나도 많다. 근데 그것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보니 환경적인 문제랑 소셜적인 문제랑 가버넌스의 문제가 기업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니네가 투자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지 말고 이렇게 환경 문제랑 소셜적인 문제랑 가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들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 제가 좀 정리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ESG 투자를 착한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에도 조금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기업들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냐면
아, ESG 나오면 아, 연말 돼서 또 뭐 쓰레기 주우러 가야 되는구나. 또는 연말에 환경보호 기금을 좀 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또 쓸데없이 회사에서 뭔가 위원회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재단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구나. 그건 되게 옛날 같은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옛날 같은 방식으로 회사는 본업을 하고 환경에 해로운 것들은 다 쓰고 또는 소셜적인 문제에 관여는 하지 않고 문제가 터지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런 그린워싱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앞으로 ESG 경향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책임 경향, 윤리 경향, 가치 경향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의 뭐라 그럴까 좀 도덕적인 가치를 좀 부여하는 자 너네도 사회에 살아가는 하나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무언가를 좀 해 뭐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기업 활동 그 자체가 ESG에 좀 거스르거나 문제가 될 경우는 기업 가치 자체에도 되게 큰 손실이 간다. 그래서 이제는 ESG 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본연의 비즈니스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통합된 형식으로 가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ESG를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 성과에도 크나큰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ESG 경영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자산 이주원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ESG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들이 공시를 의무화할 거고요. 국민연금은 2022년부터 ESG 투자를 50%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그냥 그런 거죠. 유럽에서는 다 이렇게 공시 의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켓이라는 것은 시장이잖아요. 시장. 여러분들 동대문 시장도 가고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동대문 시장은 A라는 정보도 주고 옷감에 대한 정보도 주고 이 옷감에 대해서 다른 정보도 막 줘요. 친환경적인 정보도 주고 이 옷감이 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도 주고 다 주는데 남대문 시장 갔더니 그걸 주지 않아요. 네, 주지 않는데 지금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옷감과 디자인과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하는 것들도 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고객들이 이제는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는 시장과 공개하지 않는 시장이 있으면 당연히 공개하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겠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다 이제 ESG 공개를 해요. 기업이 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매출은 이만큼 하고 이익은 이만큼 내는데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산업 작업장에서 뭐 예를 들면 산업재해나 사고들이 무사고로 일어나고 있고 기업의 가버넌스나 의사결정 체계는 상당히 투명하게 열려있다.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는 시장과 뭐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시장으로 자본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는 거고 어떤 기업들은 이것들을 안 해도 돼요. 국가적으로 아마 뭐 상장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한테 기업들이 또는 회사들이 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 부분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계속 물어보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에서 되게 친환경적인 요소 또는 반환경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지 또는 소셜적인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가버넌스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를 이제는 투자자들이 체크를 할 거라는 겁니다. 당장 올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저희 같은 투자자들도 펀드를 만들잖아요. 그럼 뭐 산업은행이 됐든 어떤 국가기관이 됐든 여러 기관에 제안서를 내고 이제 컴페티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항목이 들어왔어요. 귀사는 어떠어떠한 ESG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항목이 올해 생겼습니다. 저희는 뭐 전 직원이 교육도 받고 뭐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내부적인 이런 스크리닝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냈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는 돈 주는 사람들이 투자자들도 그런 것들을 챙기는지 보고 있고요.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 보고 ESG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블랙록 말씀도 드렸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냐? 다른 데보다 펀드의 성과가 좋냐?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펀드를 운영한 데 보면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물론 이제 펀드들의 성격마다 다릅니다. 뭐 ESG 투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면 어떤 펀드는 이런 거 이런 거는 투자하지 마, 이런 펀드가 사실은 지금 제일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화력 발전하는 기업은 투자하지 마, 뭐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군수 물품을 제조하는 회사, 또는 독극 물질을 만드는 회사, 이런 데는 투자하지 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뭐 포항자치나 이런 제철소, 군수 물자라는 한국 한화 같은 그룹들, 이런 그룹들은 매번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투자 배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하고 있고, 그것들 설득하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ESG 섹터는 뭐냐?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ESG는 어떤 특정한 섹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모든 기업들이 이 문제들을 준비하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각 이 산업별로 조금씩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셜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에서 어떤 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 또는 뭐 쇼핑몰, 뭐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은 사실 개인의 정보 보호 문제 같은 게 되게 중요하죠. 뭐 제조업에서는 그것보다는 산업장의 안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또는 산업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모든 기업들이 이것들을 다 만점과 같은 수준을 해야 되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점수를 매겨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부분들을 잡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가장 위급 포인트를 좀 보완해내고, 뭐 다른 부분들은 그냥 보통 수준을 하고 있으면 되죠. 네, 보통 수준을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버드 논문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이 세 가지를 되게 다 잘하고 있는 회사와 어떤 한두 가지를 되게 집중적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 보면, 그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잘하고 나머지는 그냥 평균 수준을 하고 있는 회사가 기업의 캐피탈 게인이나 파이낸셜 리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쭉쭉 좀 넘어가는데, 해외는 실제로 뭐 테슬라 같은 데는 아동 노동 착취 같은 게 문제가 됐을 때 일단 전사적으로 이런 코발트가 안 들어가는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뭐가 있을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조금은 즉 가버넌스 부분에 좀 많이 있습니다. 사회 이사에 뭐 여성들이 몇 명이 들어가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으로서 이제 뭐 ES 점수가 높다 안 높다 이렇게 있는데,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문제도 ESG 투자자들은 이런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키노트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문제를 되게 도의적이고, 또는 뭐라 그럴까, 여성의 그러니까 인구의 반은 여성이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참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여성들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자, 그렇게 열어주는 회사가 그래도 좀 좋은 거 아니야? 뭔가 좀 막연하지만 착하고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접근이었다면, 사실은 ESG 투자자들의 접근은 되게 좀 다른 방식의 접근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인구 100 중에 50에서 사람을 뽑는 거 하고 100에서 사람을 뽑는 거 하고 누가 더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뽑을 확률이 높냐, 이러면 100에서 뽑았을 때 훨씬 높죠.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여성의 비율이 많다라고 하면
실제로 다른 데보다 그 인력들의 평균 역량이 우수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에서 이제 어떤 소비에 대한 결정권 이런 부분들이 여성이 한 85%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건을 파는 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인력들이 많은 게 훨씬 더 잘 소구가 될까? 당연히 여성 인력들이 많았을 때가 좀 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ESG 투자에서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도의적이고 뭐 이렇게 해야만 하고 뭐 의무적이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파이낸셜 리턴이 잘 나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뭐 공유가 되면 하면 되는데, 뭐 다른 회사들의 내용, 뭐 ESG 임팩트 투자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패널 토의할 때 아마 질문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사례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뭐 UN에서 만들고 있는 지표들, 뭐 다른 지표들을 모아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것, 현재 기업들의 페인 포인트 이 정도를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키노트를 마치고요. 이후에 또 패널들 논의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업 투자자로서 ESG에 대한 고민이 오랫동안 해오신 게 느껴지는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패널 토크입니다. 패널 토크에는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임팩트 투자자, 창업가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패널 토크는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부회장이자 벤처스퀘어의 대표인 명승은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패널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 잠시 자리를 정리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메인 행사죠. 스타트업과 ESG 온라인 토크 콘서트, 온라인 토크 콘서트 패널 사회를 맡은 명승은입니다. 저는 초기 투자기관협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벤처스퀘어라는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ESG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패널분들 모시면서 간단하게 ESG와 떠오르는 단어 한마디씩 좀 부탁드렸는데요. 예, 단어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제가 적은 것도 하나 있는데요. 예, 어떤 건지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그 키워드들을 말씀드리고 ESG와 이 키워드를 어떻게 연관시키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자기소개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오늘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죠? 예,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있네요. 메가 트렌드. 자, ESG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자,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퓨처플레이 투자팀의 신채호 심사역입니다. 네, 제가 메가 트렌드 단어를 썼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좀 피부로 느끼는 시점이 저는 왔다고 생각이 들면서. 저 또한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뭐 친환경, 소셜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심지어 제 책 커리어는 퍼블릭 섹터에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과거 뭐 5년 전, 10년 전과 대비했을 때 아주 많이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ESG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게 저희 투자사의 또 하나의 그런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업사이드를 같이 예, 좀 저희가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메가 트렌드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 메가 트렌드라는 표현을 쓸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또 이제 인지하고 있는 단어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는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또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도 예,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인가요? 바텀라인? 예, 그 하위 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텀라인이다. ESG는 누가 말씀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 투자사인 HG 이니셔티브의 고재호 팀장입니다.
제가 바텀 라인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바텀 라인이 사실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손익 이라는 뜻에서 사실 이제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임팩트 투자와 ESG 투자는 무엇이 다르냐, 임팩트와 ESG는 무엇이 다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의미에서 봤을 때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개의 바텀 라인을 가지고 있고 ESG 투자 혹은 ESG 측면에서는 이 ESG에 대한 리스크들을 최소한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바텀라인이라는 키워드를 써봤습니다. 네. 심지어 투자자들은 바텀라인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ESG가 이제 필수 조건이 된 겁니까? 자, 누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나요? 아, 예, 안녕하세요. 유벤처스의 하태훈입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좀 더 멋진 단어를 적으려고 그랬는데 딱 생각나는 게 저거밖에 없어가지고요. 저걸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전에 저희가 환경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가버넌스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급하면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겪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남일이 아니고 당장 나와 나의 자식에 대한 문제가 되었고 소셜에 대한 문제도 과거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이 있었을 때 그것이 뭐 아주 대규모의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세대적 특성과 더불어서 산업의 특성 되게 옮기기가 쉬운 산업이 됐어요. 예전에는 뭐 뭘 하나 하기 싫어서 바꾸려 그래도 대체제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면 지금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대체제가 있고 그것도 너무 쉽고 용이하게 바꿀 수 있고 이제는 그런 세대들이 그런 가치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기 의사표현을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ESG에 대한 경영을 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아주 필수적인 과거에 뭐 우리가 고객 만족 지수, 뭐 고객 중심, CS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모든 회사는 그냥 필수적인 사항이 됐듯이 이제는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요즘 경영하기가 되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은지.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메가 트렌드 인 ESG를 우리가 이제 바텀 라인으로 삼고 이게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을 갖고 경영을 하는 곳에 투자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투자자들은 이런 필수적이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아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머지 두 분은 아마 그 다른 분들이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균형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균형 누가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두송 컴퍼니 박찬재입니다. 저희 이제 물류 스타트업이자 동시에 또 사회적 기업이어서 오늘 좀 초청받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ESG 경영을 이제 균형이라고 표현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할지를 위주로 저희가 담론이 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할지 또 얼마나 균형 있게 성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터부시됐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라는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성장을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 트렌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적어봤습니다. 네. 그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균형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ESG 요소들이 좀 비용의 요소일 수도 있겠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윤을 좀 깎아먹는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런 변화를 좋게 보시는지 나쁘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예, 패널 소개와 함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고 있는 테코플러스의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변화라는 키워드를 썼던 건 이제 앞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기업이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리고 그 방법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근데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변화라는 말을 키워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자 패널들의 소개들과 함께 각각의 키워드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쓰라고 그래갖고 저도 하나 썼습니다. 예, 저는 리스크 이런 생각을 썼는데요. 리스크로부터 발현된 게 아마 ESG가 아닐까. 그걸 방지하고 리스크를 이제 최소화시키고 한다는 의미에서 말했던 것들이 이제는 필수적인 것.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더 리스크가 되는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저는 이제 리스크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실제로 투자자의 입장과 경영리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실제로 제가 SKT와 함께하는 그 ESG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스타트업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더라 이거죠. 수익은 수익대로 요구하고 매출은 매출대로 성장은 성장대로 빨리 하라면서도 정책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 규모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있고 야 이거 어떻게 다 하나라는 고민을 또 스타트업들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박찬재 대표님 예 그동안 좀 사회기업 하면서도 투자자들의 입장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요즘에 또 ESG 트렌드로 옮겨오면서도 기업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투자자들의 언급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이제 경영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투자 환경에서의 ESG 경영이 아직 체감이 뭐 확실하게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그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것처럼 투자사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펀드의 특성이 뭐 모태 펀드여서 주목적이 사회적 기업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수준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고 실제 기업에 대한 평가는 사실 재무적인 성과들을 위주로 아직까지는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투자 유치라는 과정에서 ESG 경영이 거론되거나 평가됐던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HG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셜 임팩트 투자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곳이기도 하고 많은 기업들을 만나시긴 하는데 그러면서 거꾸로 또 수익에 대한 고민 또는 이제 재무 성과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경영인들에게 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투자자가 좀 이거는 좀 갖춰줘야 된다라고 이제 요즘에 조언해 주시는 게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HGI는 임팩트 투자사로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 두 가지 목표를 어느 한쪽에 컴프라마이징 하는 형태는 아니고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일부 재무적 수익성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임팩트 투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고 사실 저희 회사나 혹은 그 섹터에서 뭐 벤처 필란트로피든 혹은 임팩트 투자이든 혹은 그랜트 성격의 기금이든 그 성격에 따라서 기대하는 수익률도 다르고 추구하는 그 사회적 가치의 범위도 좀 다릅니다. 저희 하우스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 수익률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일반적인 VC 하우스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재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동시에 임팩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투자의 처음 스크리닝 단계부터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하고 회사가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이 회사가 원래 만들고자 했었던 임팩트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월간, 반기, 그리고 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임팩트 트래킹을 하면서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둘 다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 투자자한테 ESG 투자나 소셜 임팩트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집토끼를 지키느냐 아니면 산토끼를 찾아 나서느냐의 두 가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산토끼를 불러들여서 집토끼를 만드는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ESG나 뭐 소셜 임팩트나 사회적 가치라든가 또 환경 뭐 되게 거대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우리같이 작은 스타트업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구상에서 지금 당장 생존이 급하고 성장이 급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가에 대한 또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큰 기업만의 주제는 아닌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태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이즈, 기업의 사이즈마다 좀 다른 대응이 있어야 될까요? 뭐 사이즈마다 뭐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기업이든
ESG를 이제는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기업일수록 특히 가버넌스나 이런 부분에서 또 그런 기업들이 어떤 반환경적인 기업 운영을 할 때는 훨씬 더 데미지나 이펙트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기업들은 또 상장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무적으로 그런 보고서도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고요.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를 수 있고 사실은 아직 ESG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그만 기업들이 대기업처럼 뭐 모든 평점에서 뭐 예를 들면 뭐 A+를 받아서 시작해라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 또는 고객에 따라서 그것들을 향후 계속 준비를 해야 나가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V라이브도 중계가 되고 있죠. 볼륨을 조금 더 높여달라는 댓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올려드릴 거고요. 우리 패널 분들도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시고 우리 그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좀 고민을 하는 이야기가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가? ESG를 염두에 두고 투자한다면 과연 어떤 근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그냥 주장하는 거에 따른 것인가? 측정 방법이 진짜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ESG 점수가 좀 높은 순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있어요.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측정되고 있는지, 측정한다면 어떤 기준들을 갖고 측정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퓨처플레이에서 요즘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 측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고려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지금 제일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런 지표예요. 어떤 공통된 지표 그리고 기준이 아직은 시장에 너무 많다라는 것은 사실 없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관된 지표나 이런 기준이 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사실 각 투자사들한테 그런 임무가 각자 맡겨져 있는 거죠. 저희가 보고 직접 판단하고 직접 보고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ESG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 공부할 때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다른 기업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보고 있고 더 많은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님 입장에서는 ESG 중에서도 각각의 분야가 또 다르잖아요. 어떤 가죽치를 보고 계십니까? ESG 각각 네네. 어떻게 가중치를 보고 네. 있냐고요? 저는 사실 스타트업 단계에서 G와 관련된 기업을 찾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태생적으로 G라는 거는 사실 그 스타트업으로서는 좀 이루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사실 뭐 한 명의 대표자로 CEO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이제 대표한테 몰리는 경향이 있고 꽤 많은 시간 동안 이제 대표의 의사결정 하에 이 기업이 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한 그 대표를 보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G를 보고 어떻게 뭘 투자를 한다, ESG를 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나마 ESG 중에서 제일 보기 쉬운 분야는 E인 것 같아요. 환경 쪽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그래서 환경적으로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준적인 측면에서 뭐 어떤 글로벌적인 공감대도 조금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environment 환경 쪽으로 집중해서 좀 투자 기업들을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조금 앞에 얘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ESG를 잘하는 기업을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던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는 뭐 사업성이 좋을 수도 있고 뭐 대표이사가 되게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기준에서 그런 기준에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가
막말로 이제 ESG가 개판이거나 ESG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거나 어떻게 얘기해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되게 크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검토해야 되는 것 같고요. ESG를 잠으로 인해서 그것이 회사의 성장을 막 견인해내느냐? 그거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했을 때 회사가 급격히 추락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업체마다 각 회사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가 ESG 지표가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환경적인 문제도 되게 잘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도 잘하고 뭐 가버넌스의 문제도 아주 잘해요. 근데 뭐 시쳇말로 이게 수익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는 ESG 투자로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SG 투자의 파이널 골은 파이낸셜 리턴이에요. 계속 이 얘기들이 나오고 블랙락 같은 회사에서 이 얘기를 주장하는 거는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리스크가 덜하고 향후에 손실이 덜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네가 수익성을 계속 잘 가지려면 이런 거 잘하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ESG 경영은 모든 산업 영역에서 필요한 거고 아까처럼 환경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은 그 업 자체가 사실은 ESG에 해당되는 업인 거고 그것은 또한 임팩트 투자하고도 직결되게 연관이 되는 거고요. 좀 그것도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G 투자라고 할 때 어떤 ESG와 관련된 업을 하는 것들을 ESG 투자로 헷갈리다 보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환경과 관련된 어떤 무언가를 하는 기업. 그러고 나면 사실은 눈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다음 S와 G와 관련해서는 떠오르는 게 네.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ESG 투자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환경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있어요. 그런 펀드를 보통 ESG 투자 펀드에서는 아주 액티브한 펀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ESG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그런 기업에 하는 투자. 또 반대로 아까처럼 이제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하는 뭐 이러이러한 데는 하지 않는 이런 투자를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ESG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은행 같은 회사, 은행 같은 기업에서는 산업재 같은 게 그렇게 고민되지는 않는 직종이잖아요. 그렇죠. 산업 그 사업장의 안전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거기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점수는 되게 낮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개인의 정보 보호 같은 거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요. 반대로 제조업 같은 데는 개인의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업장의 안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데서는 지표가 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마지막에 G 가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오히려 비상장 벤처 투자 이런 데들은 저희가 투자하면서 사회사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비상장에서는 그 가버넌스의 문제가 개인 혼자서 결정하는 체제에서 사회회사도 들어가고 조금 더 투명하게 여러 사람이 의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보통 비상장 기업이나 벤처 투자에서는 이런 투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위가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위가 되게 좋은 기업을 샀다기보다는 투자가 됨으로써 지위가 개선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벤처스 내부에는 그런 지표가 뭐 사이즈별로 아니면 분야별로 뭐 이런 그 지표 측정 방법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예를 들면 뭐 그 환경 같은 문제에서는 일정 정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 있죠. 이 회사가 한 해에 내뿜는 탄소의 배출량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이 이제 기준치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뭐 글로벌 기준치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걸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량적으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성적인 그 외에 이제 뭐 S에 관련된 문제나 G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정성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런 뭐 어떤 직원들과의 소통 또는 대외적인 소통 내부의
뭐 급여 체계, 의사결정 체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뭐 이런 산업장의 안전 문제 또는 뭐 개인의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IT 비용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외로 정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로서 저희가 좀 지표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유튜브 댓글에 예, 오늘 여섯 분 옷 색깔이 잘 어울려서 아이돌 그룹 같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저희 독수리 오영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 ESG 관련된 측정 그리고 지표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물론 다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우리들이 그런 납득되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표준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조기 투자 기관 협회가 이 행사를 일부러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폭제로 해서 서로 표준화 논의, 또 측정의 방법에 대한 논의, 그리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정성적인 내용과 정량적인 내용의 측정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으면 한다는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우리 유수연 대표님은 본격적인 환경 기업인데요. 환경을 개선하시는 입장을 갖고 계신데 요즘 뭐 ESG에 관련돼서 뭐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이미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뭐 갑자기 지금 와서 뜬금없이 이러냐 이런 느낌도 좀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측정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된 것도 어떤 뭐 S나 G의 부분을 제가 뭐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냥 하고 있는 본업 자체가 조금 더 환경 피해가 적고 인체에 안전한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ESG가 뭔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충은 알지만 책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는 체감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재료들은 이제 버려지는 부산물이나 쓰레기들 중에서 매립이나 소각 말고는 방법이 없는 폐기물들을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그 소재들을 사용해서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이제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 뭐 플라스틱을 뭐 1kg 매립하면 아니 1톤 매립하면 뭐 2.7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작은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지표 관리를 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고 오히려 투자자나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정책 쪽에서 뭔가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면 우리가 좀 대입을 해보고 네, 측정해 보면 좋겠는데 네. 아직 그런 명확한 기준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박찬재 대표님은 노동부 인가를 거친 사회적 기업으로 인가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우리나라는 기준, 인가, 등록, 허가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격을 갖춘 것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ESG 등록, ESG 기업 등록 뭐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제도가 있어서 등록되기 위해서 미션을 추구했던 건 아니고 기업에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현재 IT업 또 물류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생긴 목적 자체가 어떤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어떤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걸 회사의 그냥 사명으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인증 제도가 나와서 제가 받게 된 건 맞고요. 사실 이제 아까 앞에서 질문 주셨던 측정 관련해서는 측정. 조금 한번 사례 네, 공유를 좀 해보고 싶기는 한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임팩트를 내고 있는지 저희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사례를 간단히 공유하면 저희 기본적으로 그 홈리스 분들 혹은 뭐 저소득층 분들 고령자 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좀 측정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임팩트가 측정 가능해야 된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E나 G보다는 S 쪽에 좀 그 아무래도 측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예측 가능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풀필먼트 업을 한 6년 정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체 인원 저희가 지금 한 150명 정도면 30% 정도의 인원을 취약계층 TO로 채용을 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HR 트랙을 그렇게 아예 짜놨고 시스템을 짜놨거든요. 그러면 저희의 재무 프로젝션에 맞춰서 우리의 임팩트가 앞으로 이렇게 크겠다라고 하는 일단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예를 들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인원수 곱하기 뭐 급여 해서 우리는 이런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랄까 좀 가슴 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석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서울권에 있는 7개 복지기관과 연계 추천 채용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분들을 좀 모시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홈리스 채용을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분들의 인건비를 일단 기본적인 임팩트로 두고 두 번째는 사회 관점에서 봤을 때 두송컴퍼니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두송컴퍼니가 없었더라도 취할 수 있는 일자리 예를 들면 공공근로나 특별자율사업 같은 곳들에 참여하셨을 때 일자리 임금을 뺍니다. 저희 임팩트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하는 것들은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 그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홈리스 관련된 예산들을 전체 인원수로 나누면 이 사회가 홈리스 한 분을 자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복지 비용들이 세금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그 비용들은 두송컴퍼니가 일자리를 만들므로써 없어진 비용인 거 절감된 비용이죠. 그런 것들을 임팩트로 추가한 그런 로직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게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이런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런 효과를 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측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 방법이나 지표는 내부적으로 고유하게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업계가 그냥 서로 이제 통용되는 내용인가요? 업계에서 통용되진 않고 예를 들면 저희가 고령자 관련해서는 지표를 어떻게 설계했냐면 뭐 이제 의료비 절감 뭐 이런 식으로 로직을 나름대로 짰는데 네. 그게 통용되거나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얘기하다 보면 네, 다 만들어가고만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네. 그 아마 이제 계속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어떤 명확한 기준, 뭐 명확한 지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사실 그런 게 있으면 편할 것도 같고 왠지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기준 되게 중요해요. 그럴 거나 같기는 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ESG 경영에서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아마 상장사들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자, 여러분들 아다시피 뭐 무디스나 피치나 이런 신용평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용평가 회사들은 어떤 자기들만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각 나라 또는 큰 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 등급을 가지고 채권을 팔거나 할 때 금리도 결정이 되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할 때 쓰이는 거죠. 그러면 걔네가 했던 평가는 절대적으로 맞는 거냐 하면 꼭 그렇지 않고 그냥 걔네가 한 평가예요. 그렇죠. 걔네의 기준대로. 네. 걔네들의 기준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A가 나오고 어떤 평가에서는 B가 나오긴 해요. 그럼 투자자들은 그것들을 보고 자기들이 보기에 좀 더 신뢰되는 것들을 갖고 어떤 이자를 주고 채권을 구매하거나 매입하거나 하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게 과거에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 상환 가능 능력 이런 것들이 재무적인 성과만 있었으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신용평가를 하였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 기업이 반환경적이거나 반사회적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향후에 기업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 상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ESG에 대한 나름의 등급을 매겨서 채권 발행에서도 활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경우는 그런 기업들은 ESG 등급이 매우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형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뭐 지수를 몇 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그게 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거고요.
뭐 정부에서 그럴 수는 있겠죠. 어떤 평가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어디서 한 군데 받아와라. 받아와서 뭐 예를 들면 꽈락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또 하나의 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어떤 규제라는 생각이 들고 철저하게 시장적인 차원에서 회사가 나름의 그런 것들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ESG 경영인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임팩트 투자하고는 다른 거죠. 임팩트 투자는 실제로 세상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인류와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그 행위들을 기업 경영 활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팩트 투자에서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기업 경영 활동이 얼마만큼 세상에 임팩트를 주는지에 대한 평가, 그 이밸류에이션이 항상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거고요. 사실은 ESG 투자에서는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이낸셜 리턴이 잘 돌아오면 얘네는 투자를 잘했구나. ESG 잘 보고 리스크 잘 관리해서 결과적으로 리턴을 잘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지표가 다양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박관념을 갖는다거나 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준들이 좀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단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그게 또 너무 집착적으로 다가오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당연히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소셜 임팩트 이야기를 할 때도 사회적 기업이 덜렁 우리 그 노동부에서 갑자기 인가 사업이 딱 돼버리는 바람에 많은 의미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요건에 맞추려고 정신없었던 시절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건에서 벗어났는데 사실은 취지는 같은 스스로는 사회적 기업이라 말할 수는 없는 법적으로는 또 그게 용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용어가 새로 등장하는 게 소셜 임팩트라는 조금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좀 등장을 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의미심장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사회적 기업과 그냥 융화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그 혼선이 좀 있었거든요. 이 기준이 마련되면서 생기는 좀 부작용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HGI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할 때 소셜기업, 뭐 사회적기업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착한 투자에 집착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재무적 투자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자, ESG 투자를 이제 관점으로 ESG 투자라고 생각하는 투자들을 좀 최근에 진행하신 적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수들이 좀 가중치가 계속 부여가 되던지 좀 한번 경험담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실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임팩트 투자에 붙는 착한 투자라는 설명을 사실은 저희 하우스에서는 사실 선호하지는 않아요. 네. 이유는 착한이라는 워딩이 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순응하고 또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준의 투자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소셜벤처에 계시는 분들이나 임팩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회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좀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문제를 하면서 우리는 돈을 벌어서 성과를 낸다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오히려 더 일반적인 투자사들보다 더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돈도 잘 벌면서 사회 임팩트도 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좀 까다롭고 어려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임팩트 투자에 관련된 그 프로세스들을 좀 확립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 왔고 ESG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태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SG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기업의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리스크들을 관리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회사가 ESG의 항목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하는 항목들을 좀 보는 경향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임팩트 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의 투자 프로세스상에서 이제 ESG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UNDP에서 설정한 그 윤리사약서들을 일단 먼저 봤고요. 그 윤리사약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ESG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이미 들어가 있는 네.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이 얼마나 이러한 이슈들과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 선언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 임팩트 수준의 윤리사약서를 받고 투자 단계에서도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임팩트가 어떤 것인지를 뭐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IMP나 혹은 지금 저희의 그 헤이그라운드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루트임팩트와 함께 개발한 임팩트 체인 모델, 즉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밸류체인 상에서 어떤 임팩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뜯어보는 작업을 그 팀과 함께 하면서 ESG와 임팩트를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작업을 투자를 검토하고 투자를 집행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ESG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스크리닝에서 사용되고 그냥 끝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결국은 투자한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떻게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는지 혹은 ESG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이걸 정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하면서 위기사항을 관리하고 또 혹은 거기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해내는 데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제 워낙 이제 ESG가 광풍이 되다 보니까 많은 뭐 신용평가 기관들 얘기도 하셨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냥 통과했어요. 만점. 혹은 뭐 정부 기관에서 이건 표준이에요. 이거 됐으니까 만점.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위험하거든요. 이 다음에 관리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임팩트는 ESG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갔다라는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부터 끝까지 하는 관리까지 기본적으로는 모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제 정량적인 그 평가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과정이다. 네, 우리가 쌓아나가야 될 과정이고 지표이자 이제 목표로 설정해 놓고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현재 ESG의 평가에만 집착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방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를 들면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 옆에 있는 우리 테코플러스 같은 회사는 예를 들면 여기 투자한다면 되게 임팩트 투자 기업도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ESG에 되게 액티브한 펀드가 담을 수 있는 이런 기업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같은 그룹에 투자한다 그럼 그거는 임팩트 투자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ESG 펀드는 거기 담아요. 왜 담냐면 거기가 탄소 배출 화력 발전에 투자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ESG 펀드에서 글로벌 펀드에서는 얘들을 담을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예를 들면 아마 이런 얘기를 조금 ESG 투자랑 임팩트 투자를 조금 구분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LG 이런 회사들도 ESG 등급을 높게 받은 적이 있어요. LG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ES 등급을 높게 받았고요. 그러면 글로벌 펀드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편입 대상의 기업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으로 좀 ESG 투자랑 임팩트 투자를 구분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우리 HJ 심사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벤처 투자에서부터 사실 ESG 투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ESG 투자를 얘기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주 관여 또는 주주 행동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엑슨모빌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블랙록 같은 데서 뭐 우리나라 기업에도 되게 연락을 많이 하고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백혈병 문제가 일어날 때도 사실은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유럽에 되게 많은 글로벌 펀드들이 국내에서 그 문제를 좀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펀드에 담고는 싶은데 자기 기준대로 하면 이건 어느 순간 이 문제가 계속 커지면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서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이 꽤 오랫동안 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얘기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모빌 같은 경우도 지금 몇십 년째 해가지고 최근에 사회에서 한 명 들어간 거를 상당한 쾌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한 몇 번 보낸 것들을 갖고 이제 주주 행동을 되게 많이 하고 우리는 되게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비상장 기업일 때 투자가 됐을 때는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영향력이란 것들이 상장사에 비해서는 훨씬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고 뭐 사회이사의 보드식 같은 것도 한 자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그러니까 고로 투자가 된 이후에 투자사들이 제안하고 앞으로 ESG와 관련된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회사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돈이라고 하면 이 비용을 조금 차치하더라도 향후에 조금 투자가 더 들어온다거나 돈을 좀 더 벌고 나면 예를 들면 정보보호와 관련된 보안에 좀 비용을 더 쓰거나 직원들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쓰거나 회사에서 지금은 오피스 문제를 비용 때문에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 오피스 문제를 처리해서 반환경적 요소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장 기업일 때 이런 벤처 투자 시점부터 투자자와 회사가 똑같이 ESG에 대한 고민을 하고 쭉 나가면 아까 우리 HGI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현재의 어떤 평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되어 가고 그것들이 사회 전체를 되게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퓨처플레이는 아주 초기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시고 사실 이제 뭐 코파운딩도 같이 참여해 주시는 등 되게 초기 기업들의 그 세팅에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ESG 관련된 니즈, 예,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의 니즈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최근에 투자하거나 코파운딩을 같이 해본 게 있는지 좀 사례들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많지는 않아요. 딱 그 ESG 키워드를 집중해서 초기 창업가들이, 특히나 국내에서는 제가 많이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시다가 뭐 피벗을 하시던지 이런 ESG 요소들을 도입하는 것들은, 왕왕 보이곤 있지만, 저게 두손 컴퍼니처럼 처음부터 소셜을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키워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마 난이도로 따지면 그냥 스타트업 해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키운다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초기 기업들 중에 좀 보기가 어려운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해외 쪽은 확실히 뭐 지금 제일 앞서 나가는 지역은 유럽이고요. 유럽 쪽에는 확실히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자들도 그런 인지를 갖고 있나요? 유럽에서요? 네, 유럽에서 네, 인지를 충분히 갖고 있고요. ESG에 대해서 예.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투자 같은 관점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ESG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경우에 어떤 텍스 베네핏을 더 주던지 이런 네. 체계들이 이미 특히나 영국 쪽에서는 이미 많이 마련이 돼 있어서 엔젤 투자 받고 시작하는 파운더들이 영국 쪽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환경 쪽으로, 환경 ESG 쪽으로 그렇게 있어서 제가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네. 투자라는 게 뭐 되게 뭐 예술이라고도 말씀하시던데 이 가치 평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ESG 평가까지 해야 되고 예, 소셜 임팩트 평가도 해야 되고 윤리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줘야 되고 사실 기업들이 해야 될 게 사실은 많았는데 그동안 좀 도외시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 기본만 지켜도 사실은 많은 기본적인 평가는 충분히 갖출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이런 뭐랄까요 기준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까 뭐 시장 평가 기관의 사실상의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마당에 국가가 좀 나서고 싶어 한단 말이죠. 좋은 얘기인 것 같고 의미 있는 것 같고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서
저희 스타트업 업계에도 항상 이제 정부의 입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입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태 펀드가 확대된다든가 투자 환경이 좀 더 완화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지만, 뭔가 자꾸 키워드에 매몰되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ESG가 뭐 단연코 스타트업 업계와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아, 중소벤처부 기업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내용이고, 심지어 얼마 전에 뭐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대책 발표에도 ESG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되는 면도 있고 기대되는 면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자, 이제 투자자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정부 개입, 정부가 관여하기 또는 관찰하거나 탐색하기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우리 기업들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좀 더 많은 지원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같은 게 있을까요? 두성 컴퍼니 어떠세요? 이게 약간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으로 좀 흐르다 보면 처음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인증 제도나 이렇게 될 확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뭔가 기업한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됩니까? 이렇게 유익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네.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ESG가 좀 확산됐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베네핏이 좀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베네핏을 통해서 좀 많이 또 가속화가 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더 경제 논리에 좀 맞게 좀 설정되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을 때 어떤 베네핏들이 좀 더 붙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작은 그 단계부터 사실 설계하는 게 맞기는 하나 사실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견인해 줄 수 있는 뭐 인내자분들이나 인내 베네핏들이 좀 같이 붙으면 뭐 마치 테슬라가 초기에는 지금 뭐 수익 보기 전에는 뭐 어떤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로 수익을 일부 가져갔던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이제 그런 자본 인내 자본들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자 뭐 그 지원해야 되는 당연한 그 결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화나 문화 산업이 발전하게 된 것도 사실 관여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데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 환경 산업은 오히려 되게 규제 산업인데요. 어떻습니까? ESG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오히려 규제가 한두 개 더 생길 것 같은 우려도 되고 하지 않으세요? 네, 무섭습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인증들을 실제로 이제 따고 있고, 뭐 국내 인증도 있고 해외 인증도 있고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인증을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내 인증이 있는데 재료 중에서 이제 버려지는 식품 부산물을 일부 좀 많이 사용을 해서 한 재료로 이제 생분해가 되는 재료를 인증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계류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아직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논의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다. 아, 공무원으로 케이스 없으면 곤란해하는데요. 네. 그거부터 뭐 이제 시작을 해서 이거 먹는 거 아니냐? 이거 폐기물 맞냐? 어디서 뭐 하고 있냐? 뭐 아무리 폐기물이라고 증명을 해도 그래도 누군가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질문들에 끊임없이 지금 이제 답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ESG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 솔직히 더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태생적으로 무언가 버려지는 애들의 가치를 부여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레가 없고 조금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계속 또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하나씩 검증해 가는 게 쉽지가 그래서 않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서 반대로 뭐 내가 하고 있는 뭐 소셜한 임팩트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가이드를 만약에 마련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산업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 꼭 초대해달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 대표님 꼭 초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 같은 건 없을까요?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그 환경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뭐 일부러 규제하려고 하는 대상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뭐 지원하려면 지원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기회들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봐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 붙는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으셔서 그 모든 네. 게 맞지 않으면 뭐 잘 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좀 놔두는 게 더 감사하다는 말씀도 좀 네,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도와주는 데 따른 또 요건이나 이런 거 맞추는 데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으니까 정부 지원의 그 양면성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국가 세금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증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수혜자에게 좀 고통을 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퓨처플레이는 이제 해외 투자도 고민하시고 뭐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도 많이 고민하신 걸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정부가 개입된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초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점이 좀 우려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처럼 사실 많은 ESG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자금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당연히 필요한 첫 단계이고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제일 뭐 두성컴퍼니 박찬재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마련해 주고 뭔가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당근을 주면서 이거를 니네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가장 건강할 것 같고요. 물론 그거에 따른 수반되는 이제 많은 뭐 그런 애드민 업무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스타트업이야말로 이런 능동적인 인센티브를 제일 잘 찾아내서 제일 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주 효과를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뭐 해외 케이스에서 얘기했던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정말 그거를 뭐 100% 120% 뭐 10%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케이스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약간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이 메가 트렌드 얘기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네, 반드시 꼭 1등 하고 싶어 하는 최종상의 그 지위를 좀 획득하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있으셔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감안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우리 HGI 예.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퓨처플레이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ESG라는 형태로 사실 자금이 벤처 생태계에 유입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뭐 모태 펀드를 비롯해서 한국성장금융이나 산업은행 이런 곳에서도 ESG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많은 출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ESG 자금들이 흘러오는 것인가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ESG라는 것이 기업의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리스크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큰 목표인데 현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혹은 뭐 탄소 중립, 뭐 넷제로 이런 그 키워드들과 함께 ESG가 섞여 들어가면서 마치 ESG라는 분야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목적인 그런 투자 사업들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조금 있어요. 사실은 이런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는 게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뭐 ESG 뭐 기준이나 평가 기준 혹은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붙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2차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료주의적인 성격에 의해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일괄적인 뭐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혹은 뭐 지금은 뭐 그렇진 않지만 UNSDG나 뭐 GRI나 이런 다양한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기준들에 의거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민간에 있는 저희 같은 투자사 혹은 뭐 임팩트 투자사 혹은 ESG에 관심 있으신 여러 투자 기관들 그리고 이런 현업에 계시는 대표님들 이런 부분들과 이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올바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팅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그러면 뭘까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것이 목적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남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네, 왜냐하면 뭐 그린워싱이라는 말도 있고 ESG 워싱이라는 말도 있고 이 ESG 자금을 받기 위해서 ESG 기업으로 네. 위장을 한다든지 혹은 뭐 투자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뭐 가장 그런 워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해석들이 난무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SKT와 함께했던 그 ESG 코리아 프로그램에 스타트업들 쭉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생뚱맞은 이유로 다 ESG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납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좀 했는데 그 워싱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거꾸로 보면 이 ESG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의 내리기보다는 지금 같이 정의를 만들어가고 또는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정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정의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용어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걱정이 되거든요. 스타트업이 뭐냐고 공무원들이 물어볼 때마다 항상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법안에 넣을 때도 그 법적 용어를 정할 때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ESG가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태현 대표님께 일부러 좀 마지막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이유가 조금 정리해서 좀 바라는 점, 우려되는 점을 좀 구분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되게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셨고요. 다 타당한 말씀이시고 98년도에 제가 VC에 왔었는데 그 아마 기억하시면 96년도에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벤처 이런 얘기를 할 때 모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벤처가 어디냐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랬었고 그게 또 흘러 지나와서 막 스타트업 초기 기업 투자할 때 대부분 초기 기업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정부가 초기 기업에 대한 정의를 뭐 3년 뭐 어떻게 정의를 하면서 자금을 쏟아붓고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제 지금까지 왔죠. 그러니까 ESG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ESG 투자라는 것에 대한 조금은 전 사회적으로 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G라고 얘기, ESG 경영이라고 얘기하고 이것들은 향후의 리스크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최종의 골은 파이낸셜 리턴이라고 얘기하지만 ESG 하면서 계속 그래서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할 건데 이렇게 계속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면 답할 수 있는데 그게 환경 분야, 뭐 친환경 분야 자꾸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투자할 데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면 눈으로 딱 보기에 친환경 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걔가 ESG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LG나 그럼 LG가 ESG 기업으로 등급받고 미국의 엔비디아, 아마존이 ESG 기업으로 A+를 받은 거는 그럼 왜 그렇지? 라고 하면 좀 애매하단 말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ESG 테마를 한 거는 그런 니즈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 큰 기업들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쳐. 그리고 큰 기업들은 당장의 규제가 있어요. 상장사로서 당장의 공시 의무를 해야 되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꾸 그런 거 잘 안 하면 돈 뺀다고 하고 또 그런 거 어기면 제재도 가한다고 하고 채권 등급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당장의 피부에 와닿는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큰 기업들은 하는데 사실은 이런 스타트업들은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친구들의 성장을 했을 때는 그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나오는 ESG 펀드는 이 회사들이 지금 자기네 비용으로서 하기 힘든 ESG 준비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여태까지의 관행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정부는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의 출처와 또는 돈의 쓰임새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펀드의 주목적 투자라는 걸 항상
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목적 투자를 얼마만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도 사실 고민이고요. 저한테도 되게 자문이 많이 좀 들어오거든요. ESG 펀드를 한다 그러면 그럼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뭐 UN에 뭐 그거를 하자니 소셜 임팩트 펀드랑 주목적이 같아지는 거고. 그럼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러고 이건 다른 거다라고 하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냥 무늬만 ESG를 해서 워싱하거나 얘가 그냥 투자금 받아갖고 저기 공장 뒤에다가 하수 처리 시설 하나만 하면 ESG 기업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됩니다. 항상 초반에는 그런 이슈들이 생길 거는 같아요. 어디서든. 하지만 그것들이 그러니까 시장은 시간이 지나서는 시장은 되게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보고 파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1, 2년간의 혼란과 좀 아웃라이어들 또는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리 누가 ESG에서 ESG가 뜬 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이 그냥 그런 거 잘 안 지키는 기업한테는 그냥 눈 돌리고 확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AI 챗봇 회사가 갑자기 인기가 확 됐다가 거기에 뭐 장애인 비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챗봇이 이게 엄한 얘기를 하면서 그 서비스를 접었잖아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그 회사 지금 아마 한 최소 몇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가 되면서 펀드레이징을 했을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몇천억의 기업 가치가 날아가는 상황이 지금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정부도 좀 그런 관점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돈을 내렸으면 좋겠고 뭐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도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그런 거죠. 이제 이거를 딱 이렇게 뭐 몇 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없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국가가 이렇게 벤처 기업을 지원한 건 전 세계에서 사실 제일 잘하고 있는 축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가 이만큼 오지 못했을 거고요. 미국처럼 그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드라이브로 많이 거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제일 잘 걸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시장에도 많이 맡겨주고 이 정도의 자금을 이렇게 때려 박아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데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에 비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창업으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예전에 뭐 저희 세대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 사업했다가 망하면 이제 3대가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3대 동안 이제 이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세상까지 된 것만 해도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ESG 문제도 지금은 도대체 ESG 기업이 뭘까 이렇게 하지만 아마 1, 2년 정도 지나면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냥 인사 관리하고 노무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공장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했어요. 그냥 있다가 사람 다치면 새로 뽑고 뭐 잔업 12시간씩 하고 불과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그것들 시대가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소비자를 외면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도 알아서 그걸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자금은 나는 그거를 스타트업이 하고는 싶은데 지금의 사이즈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펀딩을 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얼마 앞둔 시점에서 사실은 이제 사전 질문들을 저희들이 미리 좀 취합을 했었고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사전 질문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기준이라든가 뭐 소셜 임팩트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브로 진행을 하면서 일부 댓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댓글들 소개해 드리면서 답변 짧게 받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HGI 고재호 팀장님, HGI 고재호 팀장님이 좀 쑥 지나가셨는데 그걸 또 딱 캐치하셔가지고 아까 투자 심사할 때 UNDP 윤리서약서를 참고한다고 하셨는데 원문 제목이 어떻게 되냐? 그거 그래서 그 참고한 원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막 지금 구글링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네. 못 찾겠다고 네네. 좀 힌트를 좀 달라고 하시네요. 글로벌 임팩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윤리서약서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저도 지금 정확한 이름이 머릿속에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저희가 업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업로드를 따로 해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 내용들도 사실은 녹화돼서 다시 또 공유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이나 이제 발표하셨던 내용들도 일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신다고 하니까요. 뭐 좀 이따가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는 거는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우리 창업자분들한테도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ESG가 요즘 뭐 트렌드다 보니까 고민하는 지점들이 좀 있을 것 같다. 투자자들이 물어봤을 때 ESG 무슨 준비하고 있냐 뭐 이런 게 얘기할 때 생각하지 않았던 허들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고민하는 지점? 예, ESG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제일 고민되는지 이런 것들 좀 질문 올라왔습니다. 고민이 되는 지점들은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하던 일을 하겠다였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그게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아니면 환경적인 가치 그리고 협력업체들에게는 어떤 베네핏을 드릴 수 있는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저희 그렇게 규모가 크질 못해서 스타트업 특징은 이제 일당 100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전문성과 집중도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과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네. 또 얘기하면서도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러는데 네. 오늘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두손 컴퍼니는 어떤 고민들이 좀 있으실까요? 요즘에 고민 많습니다. 네. 이게 뭔가 모든 의사결정에 다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또 의사결정의 복잡성이 되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회사가 뭐 저희 아직 작은 회사지만 이제 성장하면 경력직 분들이 오시면 이 미션이나 뭐 ESG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것도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완전 또 다른 산업이나 공감대가 없으신 상태로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뭐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치열한 시장에서는 또 원가 경쟁력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난제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 마지막 질문인가요? 마지막 질문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뭐 할 말이 좀 남겨두셔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남겨두겠습니다. 네. 그걸로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면 퓨처플레이 중에 퓨처플레이가 투자한 곳 중에 이제 ESG로 투자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ESG 측면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 있으면 그 사례도 좀 소개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저희가 그래서 두성 컴퍼니 박찬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ESG를 고려하지 않고 네. 저희는 철저히 재무적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업사이드를 보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동시에 이런 ESG 소셜 쪽으로 너무나 큰 일을 해주시고 계셔서 뭐 거의 저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그 성공 케이스 그리고 ESG 리딩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가 무슨 홍보하러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막 자꾸 제가 ESG 키워드 때문에 제가 이 행사도 만들었지만 그 ESG 코리아 그 SKT랑 같이 하는 그 우리 멘토분들이 지금 다 시청자로 와 계세요. 그래서 ESG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팀들도 사실은 그 ESG가 너무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떤 분야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측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게 우리의 그 기업 경영이나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측정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네, 댓글에 두손 컴퍼니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누구 한 명 심어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뭐 ESG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 사전 질문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명확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는 키워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더 풍부한 이야기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향성, 그리고 인류가 지금 각성해 갖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온 이 키워드가 앞으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결국에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키워드 또는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 그리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점에서 좀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소감과 또 이제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패널들 마무리 얘기 좀 마무리를 좀 듣고요. 네,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엔처스 하태원 대표님은 강의는 되게 짧게 하시는데 대답은 되게 길게 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자, 마무리 발언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ESG는 어떤 뭐 정부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의 요구입니다. 시장의 요구를 정리하다 보니 가장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환경 문제와 소셜적인 문제와 가버넌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존의 재무 활동 이외에 이런 부분들을 뭐 더 개선하진 않더라도 그런 문제가 해악이 더 나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만 노력을 하더라도 되게 기업에서는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ESG를 이해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텔코 플러스. 네. 오늘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뭐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만들던 이제 재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적극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썼던 뭐 코코넛 껍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외국에서 갖고 왔거든요. 정글에서 갖고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 불가능한 바이오매스들이나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더 연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도 잘하시고 네. 나중에 한번 따로 뵙겠습니다. 사업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두손 컴퍼니 퓨처플레이가 내세우는 자랑스러운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조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뭐. 그 저희 서두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새 투자사가 저희 다 주주세요. 저희도 투자가 있습니다. 뭐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빅피처가 있었군요. 약간 긴장하면서 오늘 이제 네. 왔지만 저희 실제 주주분들과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게 저한테 되게 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더 조금 더 개인적인 내용은 사실 이제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두손 컴퍼니의 모습과 스타트업으로서의 두손 컴퍼니 모습은 지금까지는 철저히 분리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오히려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타이틀이 혹시 좀 품질이 떨어진다고 오해를 살까봐 숨기거나 뭐 이런 일들도 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ESG라는 트렌드가 제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으로서의 저희의 모습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어젠다인 것 같아서 되게 좀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HGI 예.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ESG나 임팩트나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바텀라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사실 이 시점이 예전과는 다르게 본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기업 또는 개인의 활동 생활 양식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 시점이 어쩔 수 없이 다가온 것 같아요. 뭐 기후변화 위기 얘기들 워낙 뭐 많이 들으시겠지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었던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정말 해야 되고 앞으로 정말 이 시점에서 더 늦어지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들 오히려 더 위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들이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ESG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하고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뭐 내 생활에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뭐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계속 가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제 생활 혹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남이 시키기 전에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발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퓨처 플레이. 네. 뭐 저는 이제 ESG라는 그런 메가 트렌드가 지금 막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국내에서 좀 딜소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파운더들을 찾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수동적으로 뭐 필수 조건으로 갖추는 방향도 있겠지만 저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트렌드의 태동기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들을 새로 시험해보고 그거를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퓨처플레이가 초기 투자 많이 하고 또 같이 키우는데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투자자들은 항상 찾아와 주길 바라긴 하지만 또 찾아 나섰을 거죠? 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ESG라는 키워드가 하나 등장했을 때 ESG라는 키워드가 절대적인 키워드가 아니라 사실은 설명적이고 과정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아까 컨센서스도 말씀하셨는데 서로 같이 인지하는 영역에서 있어야지 뭐가 그 대화가 될 테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스타트업들이 이런 키워드에 좀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쌩얼이 예뻐야 원래 예쁜 사람이잖아요. 예. 억지로 뭐 이렇게 고친다고 해서 완전히 뭐 바뀐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화장하고 성형하고가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인격적으로나 또는 행동적으로나 건강한 모습으로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ESG 트렌드에 맞춰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 패널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방역 상태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진행했다는 점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나왔던 질문이나 나왔던 영상에 대한 대답들은 다 이제 녹화돼서 따로 공유드린다고 하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시간상 대답 못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따로 아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걸로 진행 측에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으로 마무리하고 제 진행까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뒤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토크콘서트 진행의 벤처스퀘어 명승훈이었고요. 진행자가 간단한 공유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신 패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특히 진행 맡아주신 명승훈 대표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투자자 심사역분들을 대상으로 ESG 투자 현황과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유튜브나 네이버 TV 댓글로 이메일 주소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설문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문 응답자 수만큼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빅이슈 코리아에 기부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크 콘서트의 문을 닫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